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계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이란 단어와 계획이란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 워낙 길다 보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신 국토계획법이란 말로 약칭하게 되는데, 특별히 전 국토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그 토지이용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이를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처분이 있다고 하면 얘를 행정처분이라 하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얘를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2페이지에는 재정 목적에 관한 사항 다루어지고, 그리고 기본 원칙이 있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로서 토지 이용 계획이란 말이 있습니다. 1번 국가계획 찾으셨죠?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지구와 남양주의 왕숙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도시개발사업은 하겠습니까? 무산되겠습니까? 하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 그걸 행정계획이라 하고, 그 행정계획 중에 중앙행정기관장,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국가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도시군계획 등입니다. 동그란 1번에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2번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 위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다음 각호의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청 수립하는 행정 계획으로 국가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도 존재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좀 빠졌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보실 것으로,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법은 오늘도 새로 만들어질 사안이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공법이 2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한 2,400개 공법이 있고, 그러한 공법에는 국방에 관한 공법에 관한 규정과 교육에 관한 사항, 세금과 관련된 공법 규정 등등에서 다양한 공법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공법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개의 부동산 관련 공법에는 해당 부동산 공법 규정마다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각각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두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한 이용을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계획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최상위 공법 규정이 있고 이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0년 단위로 대한민국 전 국토를 어떻게 이용, 개발, 보전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우리 비전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사용해 나갈 것인지 개발해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국토종합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하여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어디가 돈이 될 땅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다 보니 평택을 거점 도시로 하는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고 삼성전자에서는 평택에 100조를 투자해서 개발 사업하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평택에는 서정리역이라고 하는 역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볼품없고 그 역사 주변 땅이랄지라도 평당 100만 원이 채 안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서울 강남 쪽의 땅값만큼 비싸게 올라가 있는 곳이 서정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그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돈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파악하고 미리 대기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국토종합계획 토대로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이후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실제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가끔 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께서 그 부인이 어디 시골 땅을 구입하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을 때 실제 농사 지었는지 농사 짓지 않았는지 그거 가지고 신문 방송에서 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일정한 행정계획 빼돌려서 투기를 하지 않았나 파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저 국토종합계획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돈 될 수 있는 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토지에 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바로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투자한 것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수 있도록 비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을 때 저 비전만 제시했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개발, 정비, 보전해야 되는데 그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부동산 공법에서는 집행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기본법이 부동산과 관련된 최상위 법률로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야 되지만 이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이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집행이죠. 다만 실제 개발되고 뭔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돈 될 수 있는 행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바로 국토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앙집권제이다,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이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 정비, 보전에 집행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 되고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 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도시, 군 계획은 국가 단위로 수립한 행정계획이다. 도시, 군 단위를 대상으로 수립한 행정계획이다.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한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을 대상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을 도시군에 그대로 집행하고자 하면 해당 도시군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제대로 집행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 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저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한지 확인하는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대한민국은 200여 개 도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도시군의 국토종합계획을 직접 접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군 단위의 고유의 정책성을 고려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천안은 대한민국의 교통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천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안산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안산시는 어떤 도시이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공업도시이거든요. 저 공업기능 외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보겠다.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도시의 비전, 장기 발전 방향은 바로 공업도시가 되길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많은 도시 용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공급 중인데 이 국가계획을 도시군에 그대로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군의 정체성, 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행정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나하나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성장 발전을 제시하는 비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고 이 장기 발전 방향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되면 만약 부적합하다고 하면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겠지만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가 계획과 도시군 계획을 비교할 때 우리 한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 집이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을 때 그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지 그 비전을 각각 따로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 중에 공부를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공부를 통해 잘 살아보자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고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에 딱 적합한 체질을 가진 분이 있다면 운동선수로 성공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 되겠다. 노래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에 관한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잘 살아보자. 우리 가족 잘 살자.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로 딱 적합한 체형 가지고 있고 등치 큰데 나는 꼭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가장이 세운 비전에 부합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럴 때는 다시 바로 잡는 조정에 관한 절차를 거쳐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사실 공부해서 성공해서 잘 살겠다 그런 목표를 가졌다고 하면 이 공부에 필요한 다양한 책을 구입하거나 또는 학원 다니거나 그러한 공부하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가수가 되겠다고 하면 노래를 배우고 요즘은 노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춤도 배우고 그리고 악기 한두 개 함께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성공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게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고 이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되는데 이를 한 번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만약 한 번에 동시에 해나간다고 하루 24시간 중에 잠 한숨 안 자고 하루 8시간은 노래 연습에 사용하고 춤 연습에 8시간 사용하고 악기 다루는데 8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분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나한테 딱 적합한 하나하나를 해나가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란 이야기를 쓰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 발전 방향이 제시되게 되면 이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나하나 집행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인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는 것을 각각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실 것으로서 14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그래서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지시하는 장기발전방향 줄쳐놓습니다. 이 장기발전방향은 잘 살아보자 우리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꿈 비전을 말하게 됩니다. 그 꿈을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종합계획 성격 가지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이 없는 비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인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게 되면 동그라미 기업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개발정비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이 개발정비보전을 집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집행하기 위한 토지이용 등의 각종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가계획 또는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꼭 잡아 나오실 것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도시군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하고 이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 바로 국가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의미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군구를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같은 도, 그리고 세종시 같은 특시,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시험의 문제거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광도, 이 특광도를 시도지사란 말로 대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은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은 구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시군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법에서는 저 지방자치단체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라 표현하는 때가 있지만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에서는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을 우리가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등은 서울이 하나의 도시이시 서울을 구성하는 종로구, 강남구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가 하나의 도시이지 서울을 구성하는 25개 군은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시군 계획 수립하게 되면 서울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 부평부 이러한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군이 되는 것은 강화군이 되겠습니까? 인천광역시가 되겠습니까? 인천광역시가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기도가 도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시군이 도시군의 도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서울특별시 전체와 인천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를 구성하는 시와 군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을 공부하게 되면 그 건축법에서는 시군구라는 말이 나오게 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가계획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고 그 도시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광 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두 군데 빼고 국토계획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특광시군이란 말이 돼야 되고 저 특광시군 중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수원시나 평택시가 있다고 하면 얘를 도시군에 도시에 해당되며 가평군이나 양평군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군의 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소립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특광시군을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건축법이나 다른 개별법에서는 시군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청장이 나오게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시군 군이 나와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특광시군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지금 이걸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부동산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절반 이상을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국가를 대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이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도시군 계획 중에 저 국가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적합해야 되죠. 만약 상위 행정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다시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승인받고 승인받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뭐란다? 특광시군이라 표현하죠. 그 특광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게 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이 집행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집행한다? 하나하나 집행한다?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였는데 저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20만, 30만이 되게 되면 기존 개발되어 있는 용지에 추가되는 20만을 채워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비개발 용도인 농경지나 또는 임야를 밀어버리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이 30만 명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또는 50만 명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하지만 현재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하면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고 인구가 늘어난 속도에 따라 새로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 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 발전에 따라 어디를 개발해 나갈 것인지 도시 단위로, 도시군 단위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인받게 되면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한 번에 다 개발해버리게 되면 인구가 현재 10만 명밖에 없지만 50만이 살 수 있는 용지를 개발해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빈 건물만 들어서 있고 유령 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번에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행정 계획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 계획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도시군 기본 계획 하나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국가계획에 따라 도시군 계획 수립하여 하나하나 집행하면 되는데 나는 도시 하나가 성장 발전하는데 다른 도시의 도움 없이
성장 발전하는 것 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수도권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표현하는데 아마 서울이 가장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거 기능입니다. 서울에도 새로운 아파트, 좋은 아파트 참 많지만 그게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이나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경기도 등의 신도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 1기 신도시로 기억나는 곳이 바로 분당과 일산이죠. 그리고 2기 신도시 기억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아마 동탄 신도시가 되겠 겁니다.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로 남양주의 왕숙지구나 과천지구 그리고 하남의 감북지구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를 지정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서울의 부족한 기능인 주거 기능을 이러한 신도시에 제공하고 이 서울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교통편을 마련하여 출퇴근에 어려움 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수도권 전체에 대한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일자리 제공하고 또는 문화 기능이나 다양한 기능 제공하고 경기도 일부 도시에서 주거 기능 제공하는 그래서 한때 배드타운이라 불리는 위성 도시가 개발된 적이 있는데 이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라 이 수도권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주 볼 수 있는 빨간 자동차를 뭘 한다? 광역버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도권에서는 GTX와 관련되어 GTX A, B, C 그리고 D 노선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를 관통하게 되는 일산과 서울 그리고 동탄 연결하는 그런 노선 형성하고 그리고 GTX B 노선 같은 경우,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와 수원 연결하는 그런 교통망을 그리고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과 서울 통과해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GTX 노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저 개발 계획에 따라 실제 이 사업이 집행되고 완료되게 되면 해당 토지의 가격은 그냥 제자리이겠습니까? 가격 올라가겠습니까? 가격 올라가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계획 중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게 돈 되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 국가계획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집권제이다, 지방분권제이다. 지방분권시대이죠. 그래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정비보전위원 집행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군 계획에 따라 실제 집행하면 참 좋은데 다른 도시에 도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죠.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서울과 관련되어 서울의 성장 발전을 위해 서울의 가장 부족한 기능이 있다면 무엇이다? 바로 주거 기능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러 시군에 주거 기능과 관련된 신도시 개발하고 이 경기도와 서울이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한 지하철이나 또는 도로 등의 광역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서울시장은
경기도의 다른 시장 군수와 협의하면 지하철 연장과 관련된 행정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 상황이 성숙하게 되면 필요해지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나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경기도의 모 도시에 연결되는 지하철 만들고자 하는데 그 설치 비용을 반만 하고 손실 발생하면 반씩 부담하자 이런 방안을 서울시장이 제시하게 되면 찬성할 시장 군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모든 비용 부담하고 적자 발생하면 서울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하철 연결하자 또는 GTX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면 참 좋은데 협의가 불성립하면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꼭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래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지만 둘 이상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그래서 둘 이상의 도시군이라고 하면 무엇이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지하철 설치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하는 것인데 협의가 불성립하면 상급관청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하고 상급관청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성장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라는 도시와 경기도에 광명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에 걸쳐 새로 지하철을 설치하고자 하고 시장 분수가 서로 협의가 부성립하게 되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에 속해 있는 광명시의 상급관청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시는 어디에 속해 있다?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요청하면 서울시장과 광명시장 또는 경기도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울과 광명 연결하는 지하철 설치하기 위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명시와 만약 인접해 있는 안산시 서로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이나 도로를 새로 만들고자 하면 광명시나 안산시는 경기도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광명시장과 안산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두 도시의 상급행정청인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신청하고 광명시와 안산시를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설치하기 위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평택과 그리고 이 평택시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붙어 있는데 이 평택시와 천안시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 설치하고자 시장 두 시장이 서로 협의가 부성립하게 되면 이 평택시와 천안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천안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고 평택은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도의사에게 요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인 지하철이나 도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되지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때는 시도의사의 상급관청은 누구입니까? 장관이죠.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광역계획권이 시정된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대한민국 전국을 예산을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과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란 존재를 파악하셨다고 하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상위계획이다, 하위계획이다. 상위계획이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위치는 도시군 계획보다 위에 있는 행정계획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은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으로 각각 구분된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이 광역도시계획도 광역도시계획도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기본적인 체계, 맥락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나머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